자, 익혀봅니다. 자, 양념부터 똑같은데, 절반 죽음이면 좀 탱탱하게 보이죠? 뚜껑이 요리는 똑같은 양념인데, 워낙 뚜껑이 빨아서. 자, 대구에 계신 이 사장님. 자, 쭈꾸미 재운 지가 이 통 쭈꾸미는 5월 1일 4시 반 쭈꾸미 3kg 완성 메모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김 과장이 메모를 해 놨는데. 자, 보시면요. 오늘이 5월 15일이니까 2주 14일이나 지나도요. 자, 물이 더 이상 생기질 않고 그대로 살아 있고요. 자, 한번 익혀 볼게요. 자, 이 쭈꾸미는 더 이상 냉장 보관 안 되니까 냉동 들어갈게요. 자, 이 쭈꾸미는 2023년 5월 3일날 재웠죠. 그리고 우리가 5월 4일날 시식해보고, 자, 한 15일 지났는데도 보시다시피 물은 더 이상 안 생기고요. 자, 절단 쭈꾸미입니다. 자, 양념이 같으니까 거의 뭐 색깔이나 농도나 똑같습니다. 냉장 보관 한계가 되어 있어서 역시 얘도 냉동고에 들어갈게요. 자, 익혀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수분이 없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수분이 많이 나와서 응축하면은 맛이 나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간 재서 한 5분 후에 시식해 볼게요. 통쭈꾸미나 절단쭈꾸미나 거의 별 차이는 없습니다. 자, 끓이면은 이렇게 물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 과정을 지나야만이 응축해서 제대로 된 맛이 나오죠. 한 달 전에 부천 상동 제주영가 사장님 쭈꾸미 잘 도입하고 계시죠? 이 맛있는 쭈꾸미 때문에 얼마나 대박나고 있나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물이 많이 나왔다가 이 물이 응축이 됐을 때 가장 음식에 맛있는 맛이 나옵니다. 자, 시간 다 됐습니다. 처음부터 시작하면은 7분이고요. 자, 아까 제가 철판에 담고 나서 시간을 쟀기 때문에 5분이고요. 자, 이 차이점을 분석해 보면요. 자, 사장님. 자, 양념은 똑같은데, 자, 이 절단 쭈꾸미는 좀 탱탱하게 보이죠? 보십시오. 탱탱하죠? 똑같이 끓이는데도요. 반면에 자, 이 통 쭈꾸미
콩쭈꾸미는 자 보면은 많이 좀 이렇게 짜가지고 쪼글쪼글 해졌죠.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쭈꾸미에 달려 있습니다. 쭈꾸미. 자, 이 절단 쭈꾸미 제가 봉지 우리 이사님께 제가 보내드렸죠. 자, 그쪽에 전화하셔서 자, 이걸 써도 아주 좋고요. 저도 새로운 걸 발견했는데 역시 쭈꾸미 요리는 똑같은 양념인데 어느 쭈꾸미 따라서 많이 줄어드느냐, 쪼그라드느냐는 쭈꾸미에 달려있다. 그렇게 보십니다. 자, 맛을 볼게요. 자, 절단 쭈꾸미. 우리가 쭈꾸미를 재워서 12시간 후에 먹거나 4일 후에 먹거나 자, 오늘이 14일 후에 먹고 있거든요. 물론 중간에 냉동 한번 들어갔지만은 자, 식감 전혀 이상 없습니다. 아직도 탱글탱글하고 맛 좋아요. 자, 통쭈꾸미예요. 사이즈가 많이 줄어들었죠. 사이즈가 줄어든 만큼 절단보다 많이 좀 질깁니다. 지금 약간 딱딱하고. 매운맛이나 뭐 단맛이나 그런 건 아주 좋은데요. 약간 절단보다 질깁니다, 지금. 자, 통쭈꾸미 하나, 한번더 먹어봅니다. 매운맛, 단맛, 그런 건 정확히 맞아 떨어져요. 와, 입안에서 땀난 거 봐요. 자, 절단 쭈꾸미. 약간 좀 통통하죠? 통통하니까 조금 더 딱딱하지 않고 식감이 탱글탱글 좋습니다. 자, 오늘이 2023년 5월 15일. 스승의날 월요일인데요. 자, 우리가 쭈꾸미 두 종류를 하나는 5월 1일에 하나는 5월 3일에 재워서 자, 세 번의 테스팅을 거쳐서 제가 사장님께 알려드립니다. 자, 똑같은 다대기를 가지고 절단 쭈꾸미와 통 쭈꾸미를 쭉 진행해 봤는데요. 역시 쭈꾸미 요리는 이 쭈꾸미를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쭈꾸미의 식감이라든지, 쭈꾸미 봉지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렸죠? 자, 그거 쓰시면은 아주 대박나고, 맛도 좋고, 탱글탱글하고, 아주 좋다고 봅니다. 자, 이사장님, 쭈꾸미로 완전 대박나시고요. 자, 하시다가 궁금사항 언제든지 문자나 연락 주시면 또잘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사장님, 화이팅 하시고, 대박 나세요.